봄바람이 날리면 내 음식만 있으면 와갖고 가만히 신경 쓰이게 와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여기 봐. 임신한 거 아니에요? 수컷이에요. 예스. 사람도 앉을 것 같으면 일어나도 안 하고 꼬르꼬르도 앉혀. 지기야, 이리 와봐. 전송이 실패하였습니다. 차례. 오케이. 야! 고맙습니다. 원래 돌아다닌 기회였는데 학생들도 맛있는 걸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안 나가고 이렇게 여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 잘 안 먹습니다. 잘. 거의 혈이가 없고요. 평상시 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그게 바로 고도 비만이에요. 복부가 지방으로 많이 차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간 수치도 엄청 안 좋게 나와 있어요. 아~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다이어트도 시켜주고. 지야, 이제 선물 가져왔어. 선물. 뭐죠? 누나, 나한테 오늘 밥을 먹겠어. 예? 이게 없어. No, no.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에 있어가지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잘못하면 관절이라든가 어떤 또 오히려 더 몸을 해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체계적인 운동을 해서 운동 난이도를 점점점 높여가 나가는 것이 옳지. 잘했어. 우와, 잘했어. 돼지 다이어트 시킬 수 있겠어요? 어때요? 해야죠. 이거니까. 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시켜줘야죠. 이지, 나랑 같이 하는 거다. 응? 같이 하는 거야.
Yes.